보마 로비님, 암은 충분히 있는데 유산만 보완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알려주세요, 보호막님. 네, 요즘에는 그러면은 암백유천이라고 해서 일반암 100만원, 유산 1000만원, 아니면은 DY 생명처럼 일반암 100만원, 유산 2000, 일반암 1500, 유산 3000, 이렇게 따블스코어로 가입이 되는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대로 가입을 하셔도 나쁘지가 않으실 것 같아요. 네, 레인보우님. 반가. 근데 왜 줄어드는 거예요? 네, 왜 줄어드는지는 저 보호망이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단독 금융감독원 유사한 보장금의 대폭 낮춰라 경고를 내렸다는 겁니다. 자, 유사한 과다 경쟁은 운전자보험 시장 포화로 3년 만에 재점화, 보험업계의 유사한 보장금액은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나와 있어요. 자, 이건 김승동 기자가 쓴 글인데요. 7월 29일자로 자, 암보험 판매 경쟁으로 인해 유사한 보장금액이 급격히 불어나자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자, 보장금액을 실제로 취업이 소득보전 수준에 맞춰 설정을 하고 권고했다. 이에 유사한 보장금액이 축소될 전망이다 하고 나와있다는 겁니다. 나는 왕이로다. 금융감독원이 왜 그러는 거예요? 고객 입장에서 많이 가입하면 좋을 텐데.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모럴 해저드, 역선택을 방지하고자 가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상해나 수술비 같은 경우는 나중에 어떠한 목적으로 보험금을 목적으로 수술이나 아니면 상해 후유장애 일부러 다칠 확률이 매우 높지만 유사암이나 암 같은 경우는 질병이잖아요. 언제 걸릴지도 모르는 유사암. 그런데 이거를 너무 일반암이 20% 그리고 한 회사의 맥시멈 최대 2000만까지만 가입이 된다고 하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좋지 않는 소식이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일단은 8월달 이후에는 유사암 2천만원, 3천만원 가입하기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저 보호망이 오늘은 유사암 진단비 가장 저렴한 회사 위주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 거고요. 누적 암보험 회사로 해가지고 최대한 1억 4천만원 플랜 저 보호망이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당근이지님, 모든 보험사 공통인가요? 네, 생명손해보험 모든 보험사가 공통이고요.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